그 가슴 조이면서 앞으로 올렸다가 어깨 힘으로 옆으로 올려줄게요. 팔은 살짝. 반지, 팔찌부터 와 진짜 블링블링이야. 액세서리 사장님 만나면 이렇구나. 스쿼트 자세. 와 진짜 어깨 마왕이야. 좋네. 나 이거 잘해서 샀거든. 근데 나도 잘해서 진짜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 글쎄요. 같이 먹어줘야 돼. 간은 너가 먹어야 돼. 난 해줄 수 없어.
제가 이번에는 뭘 주문했냐면요, 햄버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빵을 찾아봤는데 다 밀가루로 만들고 통밀이 있더라도 밀가루 함량이 포함된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찾고 찾다가 통밀 100% 빵을 발견을 했어요. 생각보다 좀 작네. 이 정도? 약간 모닝빵 얘도 시켰어요. 소금빵. 얘는 소금빵 샌드위치 해먹으려고요. 얘도 쌀가루로 만들었어요. 서비스로 이렇게 빵을 주셨네요. 요거는 무설탕이래요. 요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 에그 슬라이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빵 할 때 위에다가 꼬지해서 먹으려고 대나무 꼬지도 사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쿨링패드인데요. 제가 홍조가 진짜 심하거든요. 수영장을 매일 가다 보니까 피부가 벌겋게 올라오고 조금 뒤집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거 시원해지는 쿨링패드를 사봤습니다. 네, 수영장 갈 때 들고 갈 거예요. 저한테 선물해준 연필입니다. 요거를 한번 깎아볼게요. 오늘은 다이어트 햄버거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새우버거입니다. 이렇게 잘 다져줬습니다. 없으니까 양파를 넣어줄게요. 조금 스 조금 야매로 만든 새우 패티 소스를 발라줄게. 채썬 양배추 여기도 소스를 올려주고 토마토 덮어주면 끝! 근데 나 돈이 안 와. 끓이긴 하는데 그 중에 또 잘